하실 때, 옷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색깔. 색깔이에요, 색깔. 컬러. 그래서 그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네. 어울리는 컬러 찾는 방법, 피부색에 맞게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색을 네. 한 여성들이 이렇게. 저기 뭐예요? 겨울은, 겨울은 우리 윤소영 캐스터. 아니, 그러니까 계절별로 어떤 컬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제 계절별로 쉽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나눠본 건데요. 네. 일단 봄이랑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밝은 톤의 네. 피부 톤을 갖고 계신 분, 가을이랑 겨울은 좀 어두운 톤의 피부 톤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봄은 약간 노란기가 있다거나, 그리고 가을은 약간 오렌지 계열, 그리고 여기는 약간 블루 톤의 핑크 계열, 여기도 역시 두 가지는. 그런데 그럼 난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네. 방장님은요, 지금 약간 어두운 편이니까 가을이나 겨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네. 핑크 톤이 조금 도는 것 같아서 겨울? 아, 핑크 톤이 있어요. 내가? 약간 붉은기. 전 여름에 그렇지. 여름에 비슷하겠네요. 그쵸, 그렇죠. 하얀 씨는 네. 여름. 우리 성은 캐스터랑 저는 봄 같고요. 윤소영 네. 캐스터는 누가 봐도 가을. 아니 이렇게 봐요. 윤소영 캐스터 손을 거의 대보세요. 피부색이 뭐 거의 같아요. 아니 이렇게 황토색이네. 자, 그래요. 이제 가을입니다. 자 그러면은 봄부터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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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캐스터랑 제 거부터. 그러니까 봄 피부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옷을 고를 때 짜잔. 요런 색깔의 옷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예쁜 색 진짜 약간 많다. 좀 꽃이 생각나지 않아요? 꽃, 네. 꽃이라 약간 따뜻한 밝은 톤의 어떤 그런 옷 색깔들이 좀 잘 어울리는데 오늘 옷 상당히 잘 입고 오셨어요. 오렌지 레드. 오렌지 레드. 그리고 저 입술은 코랄 핑크예요. 코랄 제가 립스틱 선택할 때 코랄 핑크랑 오렌지 레드 많이 쓰는데 맞아, 이게 맞나 봐요. 역시 똑똑해요. 오늘 아주 100점. 여름 김수현 캐스터는요? 저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알잖아요. 핑크. 저 핑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네요. 핑크.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바닷빛 플러스 약간 블루톤의 파스텔 톤, 약간 소프트한 톤들이 근데 잘 진짜로 어울리는 제가 저런 색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가을. 네. 우리 윤서연 캐스터. 직접 뜯어주세요. 네. 피부가 똑같죠? 네. 마술. 짜잔. 약간 어두운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오늘 이런 레드 브라운으로 가깝잖아요. 레드 브라운. 그쵸. 우리 여자들이 옷을 잘 입고 근데 또 립틱 색깔도 네. 약간 조금 연어 색깔, 세븐 색깔 잘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가을은요 약간 낙엽색이라든가 열매, 과실 뭐 이런 색깔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참고해주면 좋겠고 우리 겨울님 오케이. 떨리시죠? 오늘 버건디가 먹힐지 안 먹힐지 짜잔. 와인레드. 약간 이런 피부톤은 어두운데 약간 좀 핑크톤이 도는 그런 피부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채색이나 아니면 이런 비비드한 톤이 오히려 또 잘 어울린다고 해요. 무채색이나 아예 반대되는. 저만 빼놓고 다들 잘 입으셨네요. 나는 사실은 난 쇼핑할 때요. 네. 난 내가 좋아하는 색을 골랐지.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유라시 캐스터가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색을 좀 알아주는 게 굉장히 옷을 살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나한테 어울린 색깔이었나 봐요. 다들 본인 약간 그러시잖아요. 어울려서 좋아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어울린다고 얘기하니까 거울 봐도 내가 좀 약간 어울리는 것 같고 하니까. 저는 사실 좋아하는 색깔은 가을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방송 모니터하면서 어떤 색이 나한테 잘 맞는지 또 저희 코디 선생님이 추천해준 색깔이 어떤 건지 보면 확실히 그 봄에 맞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좀 알아두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